안녕하세요. 김동영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수험생의 건강한 마음 상태를 위한 큐티, 수상한 큐티 세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편 7절,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함께 묵상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편 3편 6절에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잠깐 나누면요, 다윗의 말년에는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사건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어요. 사울로부터 청부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으며 또 피난의 세월을 보냈을 때보다 훨씬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직접 키운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통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잠을 제대로 청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압살롬을 비롯한 수많은 백성이, 심지어 그 수가 이스라엘 전체 인구보다 많은 천만인이 다윗을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만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기에도 겪으셨을 분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분명히 겪을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국은 또 우리 인생의 열쇠는 결국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고통과 행복, 그리고 죽고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이런 상황들, 이것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각자 속한 곳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 청소년부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청소년부 자기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생물교회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또 앞으로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될 수 있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